여러분 안녕하세요. 4시까지 술초점에서 오라고 하셔가지고 4시 반쯤에 출발했는데 지금 여기가 저 멀리 원산도하고 명목항 있는 다리 공사하는 교각이 보이네요. 너무 너무 오래 배를 탑니다. 와, 네, 아직도 더 가네. 자, 오늘은 항에서 인트로를 찍지 못했습니다. 항에서 4시 반에 출발을 했거든요. 첫 포인트에 도착하는데 2시간씩이나 걸린다는, 이런 배는 처음 타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출발은 안흥항, 태안군 안흥항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 앞바다가 원산도 근처 앞바다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비교가 좀 되려나? 인천 연안부두에서 덕적도까지 가는 거리보다 더 멀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 오늘 9월 22일 3월이고요 안흥항 기준으로 만조가 오후 2시 38분, 간조가 오전 8시 54분. 예, 9시에서 2시 반 정도까지. 그래서 오늘은 들물 낚시네요. 저도 낚시꾼이고 사람인지라 첫 터에 도착하는데 2시간 걸린다는 게 이게 편치는 않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낚싯대를 하나 저렴한 걸 샀어요. 바낙스 이카마스터라고 160짜리 초리대를 두 개를 주던데, 하나는 쭈꾸미 전용대, 하나는 갑오징어 전용대라고 초리대를 두 개 주는데 갑오징어 전용대로 나왔습니다. 저는 좀 무거운 추를 사용하니까. 그리고 고추장애기로 시작하고 싱커는 16호, 채비는 쭈꾸미 선상낚시 채비 이걸로 시작합니다. 자, 첫 캐스팅. 여기 물칸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스박스에 직접 담습니다. 수심은 10m? 10m 좀 안쪽으로 되겠네요. 첫 포인트까지 2시간을 타다니 참 처음 타봅니다. 낚싯대가 챔질은 잘 되네요. 아직 잡아보질 못해가지고. 계속 오천질이네. 자, 첫 수. 자, 물칸이 없어서 오늘은 직접 넣습니다. 와, 꿈에도 생각 못했네. 아, 카운터. 바닥은 간간이 돌밭이네요. 돌밭이든 뭐든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아이스박스를 열어놓고 하면 얼음이 금방 녹을 텐데. 아, 3일간 10시간 잤네요. 어제 한 4시간 반. 오늘 달려올 때는 한 2시간 정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바닥에 닿자마자 나오는 건 아니고 땀은 땀은 나옵니다. 땀은. 수심 깊은 데는 닿자마자 찍기만 하면 나오긴 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오늘은 10m 안쪽 같은데. 찍고 한 5초 10초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걸림도 있고요. 축광을 좀 해볼까요? 너무 땀땀 나오는데. 자, 처음에 감 잡으실 때는 이상하면 챔질, 올라탔는데 못 느끼겠다, 호챔질 안 해서 놓치는 것보단 낫죠. 아직 10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호챔질 열심히 하고 감 잡고. 추를 오늘 4물이라서 16호, 18호, 20호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좀 무거운 걸 준비해서 그런지 부탁합니다.
뜨면 또 조화가 달라지겠죠. 아, 수심은 진짜 좋은데. 고추장도 이렇게 따문따문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가 포인트인 포인트인가 봅니다. 보험보트도 오고. 이래저래 추가 흐르네요. 예자를 좀 써볼까요? 안되면 자꾸 이것저것 바꿔보세요. 정답이 없고 내가 그날 패턴을 찾아야 되는 거 밖에 없으니까. 예자에 홀로그램 시트지 좀 붙이고 밑에 추를 조금 달아가지고 이것도 한 18호 정도? 그 정도 무게에 맞췄습니다. 안 나오면 또 바꾸면 되죠. 작은 녀석이구나. 갑자기 몰려드네요. 오씨. 생각 없이 땡기다가. 막 섞여 나오네, 작은 거랑. 작지? 오, 겁이다. 와, 조금 작죠? 힘들게 20마리. 왜 이렇게 속삭이냐. 오, 쌍거리네. 쌍거리래도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지난번에 쓴 로드보다 한 10cm 정도? 그 정도 길인데 손목에는 조금 부하는 더 먹는 것 같습니다. 대신 감도는 좋네요. 지금 낚싯대 통에 이다코 BB 말고 그 밑에 이다코 R인가? 얘는 63,000원, 걔는 73,500원인가 지금 샀는데 그거는 선경이 1.2mm인가 그렇습니다. 아우, 계속 챔질이네. 여튼 이 녀석을 먼저 써보고 품평을 하고 그 녀석을 또 써보겠습니다. 15m 이상 바닥이 바뀌었습니다. 헐, 뭐래?
벌하고 섞인 게 산이질이죠. 오, 근 20m는 되겠네. 갑자기 드문 나오네요. 300개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고추장이 안 나오네요. 왜 고추장이 안 나올까요? 전에는 뭐 수심이 20m 이상 거기 가더니 이제 없습니다. 수심은 조금 얕아졌는데 햇빛도 쨍쨍 치고 어제까지 비가 와서 그런가 뭐 이것저것 다 써봐도 안 나오네요. 오랜만에 100만 년 만에 한 마리 나오네. 또 문어 떼쓰던 거 색동액이 엄한 거에 나옵니다. 엄한 거. 안 나오니까 두 개 달아봤는데 이태바늘에 나오네요. 오늘은 뭐 카운팅도 의미가 없어요. 9시 넘었는데 아직 100마리도 못 찍고 200마리 가까이 갔어야 되는데
오늘은 마릿수를 많이 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 가비. 가비 타러 오셨나? 마음을 비워야 되겠습니다. 물고기 입질처럼 먹는 게 예? 물고기 입질처럼 먹는 게 예. 갑오징어예요? 아니요. 갑오징어는 톡 때리고 네. 흔들고 그런 게 갑오징어. 무럭도 가끔 물고 나와요. 무럭이나 뭐 치어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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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40분인데 인제 100마리 예? 너무 작아서 입질의 개념이 아니고 네. 묵직하다 이거 했을 때 챙기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쭈꾸미도 봐서 좀 이상하면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묵직한 거 말고 바닥을 콩콩 찍으시든 질질 끓이시든 간에 어? 이 앞선이랑 좀 느낌이 다르네? 이상하네 그러면 무조건 챔질부터 하고 오시는 거예요. 무게감인데 묵직한 거 말고 이상하면 그냥 바로 챔질 하시고 네. 여기는 또 물색이 괜찮은데 출하시는 거예요? 좀 더 끄내 가셔도 되는데. 맛있는 사이즈가 나오긴 하는데 맛있는 사이즈가 나오려고 해요.
마리수가 나와야 되는데 맛있는 사이즈가 마리수가 안 나오네요. 물색이 괜찮고 수심이 얕으니까 홀로그램 시트 지붙인 애자가 잘 먹네요. 제일 큰 거네. 뭐 완전히 작다가 이렇게 갑자기 커져. 심심하지 않게 나오는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맛있지 뭐, 1년생이도. 저런 쭈꾸미는 방생 없어요. 이커마스터 63,000원짜리인데 한 반나절 써보니까요 감도는 뭐 그 로드스랑 비슷한 것 같은데, 물론 그 로드스가 경상은 아니죠. 처리 때 부러져가지고 학과이들을 주문해서 수리한 건데 그거보다는 솔직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좋고, 아, 다만 이 그립부가 조금 불편하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139마리. 와, 오늘 쭈꾸미를 가보진 것처럼 하네. 애기 계속 로테이션 바꿔주고. 쭈꾸미가 이렇게 힘들었나? 아, 배고파. 밥 먹고 분바람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오우, 많이 잡으셨네. 100마리 넘겠는데요? 100마리 넘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오우, 쭈꾸미 라면인 줄 알았더니 쭈꾸미, 쭈꾸미 국이네요. 사모님, 국물만 좀 주시겠어요? 저 이거 좀 말아먹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럼요, 조그만 게 맛있죠.
제가 풀게요. 네, 죄송합니다. 암만 밥 먹는 포인트라고 해도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요? 1시 40분에 들어간다고요? 자, 지금 162마리.
출출 하시고 뭐 다 좋으신데 4시 반에 출발해서 타워에 도착 시간이 6시 반 그리고 철수 시간은 1시 40분 조거가 거의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저래 인천권이라 전국항? 갑자기 껌모가 그리워지네요. 어? 아, 제가 풀게요. 제가 이런 거 잘 풉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죄송하죠. 걸리는 게 누가 죄송할 게 어디 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긴데 뭐. 예, 죄송합니다. 배에서 엔딩을 못 찍었습니다. 뭐 엔딩은 딱 말 그대로 그건 것 같아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오늘 175마리? 6마리? 카운터가 태클박스에 있어가지고 꺼내질 않았는데 트렁크에다 싣고 오늘 지퍼백에 넣지도 않고 그냥 아이스박스에 넣었어요. 물때도 사물이고 다만 하나 걸린 게 좀 포인트가 신진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연목항 앞바다까지 가더라고요. 2시간 걸리는데 제반 상황 오늘 날씨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예 물론 뭐 이런 날 저런 날 있고 제가 못 잡은 날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도 글쎄요 9월 달에 3월에 쭈꾸미가 200마리도 안 나온다? 뭐 첫째는 제 실력을 의심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200마리도 못 잡을 그럴 실력은 아닙니다 솔직히. 근데 뭐 굉장히 아쉬운 하루였는데 다음에 주꾸미 배를 탄다고 하면 이쪽으로는 안 올 거예요. 뭐 이런 날이 있어야지 다음에 또 많이 잡고 싶은 날이 있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또 기약해요.